Howdy guys. 저는 지금 뉴질랜드에 있습니다. 저는 4월 24일에 뉴질랜드에 도착했고요. 오랜만에 보니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나라 뉴질랜드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급하게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이곳에서 자랄 때는 전혀 모르고 살던 아름다움을 오랜만에 돌아와 보니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오늘 이곳은 엔젝데이였는데요. 이날은 호주와 뉴질랜드 연합군이 세계대전에 참전한 날을 기리는 기념일로 한국의 현충일과 비슷한 날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요. 길에서 우연히 본 행사도 잠시 멈춰 구경했어요. 저는 오늘 엔젝데이 기념으로 역사박물관에 가보기로 했어요. 제가 있는 곳에서는 걸어갈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인데요. 오클랜드 시내에서도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뉴질랜드와 호주의 다른 점은 바로 색깔입니다. 비비드한 초록 잔디와 깊고 진한 파란 하늘이 정말 매력적인 나라인 것 같아요. 제가 이 하늘을 매일 보고 살았다니 정말 믿어지지 않네요. 뉴질랜드 하면 또 생각나는 게 바로 커피입니다. 아, 여기 카푸치노는 정말 꼭꼭 드셔보시길. 우유도 맛있고 커피 문화도 워낙 크기 때문에 여기서는 꼭 우유가 들어간 라떼나 카푸치노를 강추합니다. 저는 저의 최애인 크림 카푸치노를 매일 두 잔씩 원샷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의 다른 전시 공간도 한번 돌아봤어요. 안녕 키위새, 오랜만이야.
여기 있는 시간 동안 업무를 봐야 해서 많이 돌아다닐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짬짬이 시간 나는 대로 제가 좋아하는 곳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럼 우리 뉴질랜드 2편에서 만나요. 여러분, see ya!